강심장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아주 털털한 꺼져니다. 이야기! 오늘 주제가 우연이거나 필연이거나 하는 게 주제잖아요. 예. 제게 있어서 우연에서 필연이 됐던 작품이 있어요. 그게 최근에 작품했던 에덴의 동쪽이라는 얘긴데요. 비겁한 그지!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이거였어? 긴 50부작을 하기까지가 참 많이 고민도 되고 저에게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초반에 사실 좀 연기적 논란도 있었고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많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뭐 손발이 오그라든다, 보는 사람도 참 민망하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좀 많이 겁을 먹었죠.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이 힘이 되었던 게 저의 아빠로 나오신 유동근 선생님께서 되게 많이 힘이 되셨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다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보면서 많은 배우들이 나와서 긴장도 되고 힘들겠지만 나중엔 사람들이 너한테 아무 말 못하도록 그렇게 연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더 노력할 수 있게끔 응원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큰 힘이 돼서 아버지의 힘을 얻어서 아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 촬영을 했는데 이제 그 중간 부분에 제가 납치가 드디어 돼서 거의 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안 나오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 진짜 그렇게 납치. 방송이 끝났는데 그 이후로 댓글이 영란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영란이 죽었어요? 뭐 영란이 살려주세요? 이런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시 살아나더니 사업가로 변신을 하고 결국엔 애까지 낳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좋은 상도 받게 돼서 너무나도 좋았고 예. 되게 큰 저를 성장해 가게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동구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 꽃미남이라고 하는 분들과 다 작업을 해보세요. 현빈 씨. 유독 꽃미남 분들과. 송승우 씨, 동유 씨, 또 여기 강동원 씨, 정유도, 소지섭 씨까지. 그래서 달린 게 이제 꽃미남 전문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었었어요. 예. 네. 연희 씨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네. 이상형입니다. 정말 수많은 남자 연예인들조차도 이현희 씨를 이상형으로 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네, 봤어요. 네, 제가 실제로 봤었어요. 이상형으로 보면서 되게 긴장돼요.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해서 딱 붙고 나면은 아싸라고 얘기도 하고. 네. 이게 묘한 그 경쟁심이 생기죠? 네. 그래서 본인이 올라가면 기분 어때요? 기분 좋죠. 네. 근데 볼 떨어질 때는? 채널 돌리고요. 솔직해. 본인은 어떤 남자가 이상형인 거예요? 사실 뭐. 잘! 저희들이? 예. 또 준비하셨습니까? 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현희의 이상형 꼴등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에덴의 동쪽의 파트너 송성은 대 이현희가 미래 옆에 사진을 직접 올린 현빈! 송성은이냐? 현빈이냐? 현빈이냐? 누가 혹시나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 둘, 셋! 현빈! 아니, 자. 해석할 얘기를. 아, 좀... 아저씨의, 아저씨의 원빈인데 실제 아저씨 저 보소. 아저씨, 영화의 원빈인데 영화 속 아저씨, 실제 아저씨, 아저씨. 정보석, 원빈이냐? 보석이냐? 하나, 둘, 셋! 정보석. 정보석. 예. 새해부터 훈훈합니다, 예. 전설의 아이템 H.O.T.인데, 우리준대, 순정바라의 주인공, 강동원! 아, 참네. 아 너무한데요. 자, 7대 리더 무리준이냐, 강동원이냐, 무리준이냐, 무리준이냐, 강동원이냐. 이
긴장감은 뭐죠? 네. 아, 과연 이현우 씨는 강동원을 쓸 때가 그치냐? 아니면 강동원! 강동원! 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감동도 없고 진짜, 진짜 아슬아슬했네요. 김성기로 거듭나고 있는 절대 매력 이성기네! 또르는 진성돌 윤두준! 윤두준이냐 이성기냐? 하나, 둘, 셋! 아, 저 그러면 하나, 둘, 셋! 저 매력 하나씩만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윤도주 씨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소절 하겠습니다. 시작! Beautiful my girl, oh oh girl, oh oh girl, 시간이 지나도 누구보다 네가 더더더 너를 사랑할게 my girl, could you do my girl. 와. 부담되겠는데요. 예, 부담되시겠어요. 아, 진짜 이게. 고맙습니다. 판을 크게 벌려도 됩니까? 와우! 남자다움의 끝. 윤도준 씨가 팔씨름을 해서. 예. 진정하게 진검승부로 매력을 한번 힘내는. 예, 예. 남자다움 팔씨름이거든요. 그렇죠. 힘이든 남자 힘이든. 아, 네? 저 원래 그 이상형이. 예. 팔뚝에 이렇게 핏줄이 보이는. 제가 핏줄 전문이거든요. 핏줄 전문. 간단하게. 이현희 씨가 팔에 스킨데스 산 남자를 좋아한대요. 네. 팔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오, 상당한데요? 있는데요? 피치. 이승희 씨는 한번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손 좀 내려. 피모아. 자, 피모아 나왔어. 자, 나왔어. 자, 좋아, 좋아. 자, 나왔어. 자리 앉으시고 사실은 여기 끝나면 독자리 할 수 있는 80 내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힘 한번 다녀보시네요. 진짜로? 네. 아니 딱장군이 어때요? 도준 씨 진짜 강해요? 네, 진짜 세세요. 이승기 씨가 볼 때는 도준 씨 딱장군 느낌 어때요? 이거 물러도 됩니까? 아, 괜찮죠. 아니 운동을 했어 진짜. 아니, 저, 진짜 팔이 원치 않겠어. 예. 근데 제가 뒤에서 따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귀엽거든요. 귀엽거든요. 남자의 명예를 걸고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승희 씨가 한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진정성 있는 대결로. 아 정말 진짜로. 진짜 제대로. 네. 준비. 진짜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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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사실 갈갈보거든요. 갈갈보. 네. 아, 갈갈보가 진짜. 묵직빵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 죄송한데. 떨어져요, 떨어져요. 둘이 이렇게 하셔도 결정은 0시가 하셔야 돼요. 아니, 왜 다시 만나고 그래가지고. 자, 이제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의 이상형은 이승기냐, 김도준이냐. 결정, 하나, 둘, 셋! 야, 얘는 이제 모래 불렀지. 관심이 야, 아니, 노래도 부르고 관심 들기도 했지. 야, 이거는. 오늘 또 집 앞에서 똑같이 드시겠는데요? 자, 햄비리냐, 정보석이냐, 정보석이냐, 햄비리냐, 장은진입니다. 하나, 둘, 셋, 셋! 비리냐, 보석이냐? 과연 저 정답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예. 사감독 기적이었어요. 예. 예. 감독원이냐 이승기냐 이승기냐 감독원이냐. 자 감독원이냐 이승기냐 이승기냐 감독원이냐 누구랑 들어오십니까? 감독원. 하나 둘 셋. 이승기. 야! 아니 점점 윤두준 씨에게 더 미안해지고 있어요. 아, 지금. 아, 아,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옷을 입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갑니다. 결혼식장에 누가 있길 바랍니까? 현빈입니까 이승기입니까? 하나 둘. 바로 가겠습니다. 현빈이냐 이승기냐 이승기냐 현빈이냐 이현희의 이상형은 하나 둘 셋. 현빈. 현빈. 우와. 축하드립니다. 승기가 이런 건 접은 적이 없는데. 아, 사랑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지금까지는 파워가 대단하네요. 시쿠리 카드로. 시쿠리 카드로 어딥니까? 시쿠리 카드로. 근데 왜 80등 있고 노래 이렇게 내가 세레나데까지 불러줬다고 윤두준 씨는 왜 떨어진 겁니까? 맞습니다. 너무 되게 인기 많으시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것 같아요. 네. 두준 씨가 올해? 저 89년생입니다. 89년생? 네. 윤희진은요? 저는 88년생이에요. 88년생. 동생이 있어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잘 느낌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그 알고 계셨는데 왜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진짜 그냥 이승기 씨랑 선택을 하면 되죠. 죄송해요 두준 씨. 괜찮습니다. 아유, 영광이었어요. 네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영광이었나요? 네? 아니, 노래하고 뭐 팔씨름하고 탈락하고 자, 구조적으로 현장 기장은 이현희! 다음 선수 말이죠? 네. 인형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이현희 씨! 자, 오늘 어떤 특기 준비해주셨나요? 요즘 대우 콘서트에서 여당당. 여당당? 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여당당? 오! 오! 여당당은 이현희 씨가 준다고요? 아, 부탁드립니다, 예. 힘들게 돼요. 네. 힘든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아, 왜 웃으시래요? 네? 그럼 손은 누가 키웁니까? 누가 웃으세요?